차라리 잘 된 거야. 잘 되긴 임마. 진성비제 피했다고 전쟁 나가는 게 잘 된 건 아니지. 아 그렇잖아요.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지들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다면서 우리 얼마나 무시했습니까? 맞아. 유신당도 그래요. 유신당도. 어? 훈련할 때마다 모두 활 한번 못 쏴보고 죽을 것이냐? 네 동료를 모두 죽일 셈이냐? 복식 한섬도 못 치면서 부상당한 네 동료를 어찌 데리고 와? 고위를 당했으면 원진을 짜야지 모두 죽을 셈이냐? 야, 동마 똑같아. 나보다 나이도 어린 분이 미간에 주름 확 잡고는 맨날 우린 다 죽는대고 맨날 동료 다 죽인대고 이참에 보여주자고 유신낭한테도 보여주고 덜대먹은 시파랑한테도 보여주고 옳다! 아이고 뭐야가! 어? 뭐 어려워? 훈련처럼 싸우고 살아 돌아오면 될 거 아니야. 그러죠. 그랬는데도 또 흙주머니 채우기만 해봐. 내가 아주 주름 잡는 미간을 확 그냥 유신낭 그래, 훈련처럼만 하거라. 그럼 살 것이니. 오늘은 푹 쉬어라. 근데 그 말하는데 뭔 무게를 저렇게 잡어? 전하 유신랑인지 새신랑인지 저 양반도 전쟁 터졌더니 쫄았다야 쫄아가지고. 그래 훈련처럼만 하거라. 그럼 살 것이니 오늘은 푹 쉬어라. 야, 우리 쉬고 있었잖아. 근데 그 말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꺼난다는 말. 그래 푹 쉬어. 방도가 있겠습니까? 속함성 주변 산세가 워낙 험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. 그 산세를 이용해 기습한다 해도 역공을 당하면 퇴각에 어려움이 있을 테고. 그렇다고 가해성으로 우회를 하면 병참선이 길어져 보급이 어려울 것이고요.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. 서론공답지 않습니다. 전쟁도 결국 사람의 일이 아닙니까? 사람을 흔들면 군이 흔들리고 또한 나라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? 주제 넘었습니다. 신국 최고 전략가에게 훈수라니요. 아닙니다. 좋은 말씀이셨습니다. 나 내일 전쟁 나가. 놀러 가냐? 출전하는 거면 좀 비장해야지. 비장하다고 뭐가 달라지냐? 비장하다고 화살이 피해가겠냐? 이놈 비장하네 이러면서 백제군사가 살려주겠냐? 에이그 걱정 마. 화살 빗발치는 난도촌에서도 살았고 유신낭이 그렇게 죽일 듯이 괴롭혀도 살았으니까. 유신랑이 그렇게 괴롭혔어? 얜 지금까지 뭐 들었어? 맨날 나만 갖고 쥐잡듯이? 가만. 혹시 나 좋아하나? 왜 나만 그러지? 뭐? 아니야, 봐봐. 훈련 때도 맨날 나만 괴롭히고 진성비제 땐 나 싸움 못한다고 자기 뒤에 서라 그랬잖아. 말도 안 돼. 유신랑이 남자를? 어? 그렇잖아. 유신랑이 여자도 아니고 왜 남자인 널 좋아해? 아, 그렇지? 나 남자지. 근데 내가 좀 여자처럼 생겼잖아. 네가 비리비리한 거 말고 어디가 여자 같냐? 시파랑이 훨씬 여자 같지. 진짜? 아,
나 이쁜 줄 알았는데. 꼭 돌아와. 넌 살 이유가 있잖아. 그럼.